안녕하세요. 정수경입니다. 제가 가지볶음을 좋아해요. 그래서 간단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세상 간단 가지볶음. 모양은 지멋대로죠? 제멋대로여도 글자놀이도 해보고요. 그러죠. 아무리 봐도 맛있어 보여서요. 한 개 씻어서 먹었죠. 일단 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. 다시 4등분 또는 6등분 해요. 그리고 여기저기서 안 불어받은 양파도 잘 썰어서 넣고요. 또 당근도 적당한 크기로 썰고 간장, 물, 다진 마늘, 대파 넣고 중불에 익힌 다음 참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. 정말로 간단하죠? 얼마나 간단하면 2분 2초 만에 영상이 끝날까요?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